드립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먼저 2연승을 하게 됐는데 승리 축하 소감 먼저 부탁드릴까요? 좀 이 경기 때 좀 저희가 아쉽게 좀 많이 못해서 진 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남은 마지막 경기 저희가 뚝심 있게 잘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물 오른 라스칼 선수 역시 소감 말씀. 이겨서 너무 좋고요. 네, MVP도 받아서 좋습니다. 네, 정말 그 네. 표정으로는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담원이 1초 차의 경기력이 너무 세서 굉장히 많은 경기들도 있었고 지금 뭐 1초 차 끝난 당시 현재만 해도 이거 젠지도 쉽지 않겠는데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? 이 담원에 대해서 라스칼 선수부터. 담원이 원래 좀 잘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1주차 경기 보고 그냥 담원의 경기력대로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딱히 뭐 꿀리는 사람은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자신은 있었어요. GD 들은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미안합니다. 뭔가 터지네. 얘기하시죠. 모르실 텐데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. 김동균 해설위원이 딴 얘기를 해가지고. 아니, 말씀하시죠. 네. 일단 저는 이제 벤피코도에서 궁금했던 포인트 중 하나가 판테온이 이제 1경기에서는 첫 카드로 밴을 했었어요. 벨리 선수의 서포 판테온 저격인 것 같은데 충분히 인정할 만한 뭐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밴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변수 차단의 의미였던 건지. 사실 3세트도 판테온한테 좀 혼쭐 났었잖아요. 룰러 선수 그때 상황이나 뭐 판단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. 일단 좀 어느 정도 그런 거 생각해서 밴한 것도 있었고 네. 이제 3경기에서는 그냥 좀 저희가 많이 안 일했던 것도 있었고 좀 그냥 못했던 것 같아서 혼쭐 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킬 먹어도 저희가 이겨서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면 요즘에 라스칼 선수가 완전 무리에 올랐는데 그렇죠. 개인적으로 본인도 그걸 실감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량이 갑자기 올랐다면 뭐가 계기가 됐을까요? 룰러 선수가 굉장히 빵 터졌는데 네. 아닌가요? 아니 너무 멋있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웃음 나온다. 그렇구나.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형이라 라스칼 선수는 어떻게 생각해요? 이거에 대해서? 실제로 기량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일단은 기량이 이제 대회 때 플레이를 하는 마음가짐을 좀 바꾼 게 큰 것 같아요. 어떤 형식으로요? 좀 세게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좀 안정적으로 해서 이제 저희 밑에 애들을 믿으니까 이제 내가 안정적으로 하면은 게임을 잘 이기겠구나 이랬으면은 지금은 그냥 라인전 세게 해서 오히려 상대 정글을 불러주자. 불러서 밑에 애들을 편하게 해주자. 좀 이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. 탑에 있기 때문에 얘기가 가능한. 예, 그럼 강승현 해설도 이 얘기를 듣고 좀 저거 탑캐리 맞죠? 네, 좋은 마인드입니다. 정글 부르기. 네. 정글 핸들링이라고 하죠. 사실 그 마인드 얘기나 하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. 룰러 선수가 이제 스크림 상황에서 네. 눈만 마주치기만 하면 무조건 싸웠다. 네. 뭐 아닌데 아예 눈을 뭐 마주치지 못했다. 무조건 싸우니까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 있었나요? 어땠습니까? 눈만 마주치면은 진짜 죽일 듯이 패하고 싶었는데 많이 도망가셔서 싸우진 많이 싸우진 못했던 것 같아요. 오늘은. 근데 오늘 그랬으면 뭐 스크림 상황에서는 워낙 또 그런 장면들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. 룰라 선수가. 네 맞습니다. 그럼 오늘도 약간 그 경기 그 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칼리스타 위주의 오늘 경기를 좀 펼쳤거든요. 칼리스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요? 약간 그냥 요새 어느 챔피언들이 나오든 약간 손싸움인 것 같아서 그냥 다 자신 있긴 하지만 그냥. 라인전 제일 센 픽해서 그냥 이기자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. 예. 지금 젠지가 어쨌든 스크림이 되게 강한 팀이잖아요. 오늘 경기력이 스크림에 비했을 때 몇 퍼센트쯤 나온 것 같아요? 예리한 질문이네요.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약간 몇 퍼센트 이렇게 따지기는 살짝 좀 많이 힘든데 그냥 막 스크림에서는 뭐 어느 팀이든 그냥 눈만 마시면 좀 많이 싸우려는 성향이 강한데 대회에서는 그냥 뭔가 다들 막 많이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새도. 그래서 좀 그런 성향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오늘은 한 20-30% 나온 것 같아요. 20-30%? 20-30%로 3원을 꺾었다. 이거 약간 네. 다시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20-30% 주실 거예요? 빼고 나왔다. 한 60-70% 나온 것 같습니다. 60%에 빼고 나왔다. 네네, 그런 거 70%로 일단 기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김동준 해설위원이 굉장히 감탄했었던 바로 판단. 그렇죠. 네, 네. 사실 3경기에 한 20분까지
좀 힘들었잖아요. 상대가 이제 사이드 운영 주도권 잡고 계속 이렇게 케일로 휘두르면서 판테온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뭘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드래곤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예, 뭐 다른 얘기도 했었고요. 그런데 G 드래곤이래요. G 드래곤. 젠지가 드래곤 좋아한다고 G 드래곤 해요. 이게 재밌어요? 아, 그 재밌네요. 네. 젠지에게 바라볼 게 드래곤뿐이라 그랬죠. GD. 예, 미안해요. 예, 죄송합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어쨌든 네. 오더의 주인공이 누군가요? 제가 그때부터 엄청 흥분했거든요. 이거 발언 돼. 발언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누가 제일 먼저 했고 그걸 결행을 했나요? 빨리 알려주세요. 일단 자기 입으로 말하기 민망해하는 것 같아서 그 오더는 재혁이가 했고요. 오! 네. POG 인정. 오! 항상 믿고 있기 때문에 네,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솔직히 때리면서도 좀 불안불안하지 않았어요? 얘네 눈치채면 이것도 시간 낭비고 막 그런데 일단 눈치도 조금 늦게 차린 것도 네. 있고 상대가 이제 저희 자르반에 승마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. 그래서 좀 많이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창을 좀 많이 꽂아놔서 이제 한 5,000피 됐을 때는 안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. 와, 칼리스타. 야,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많은 분들께서 말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는 게 사실 그 룰러 선수가 전 SK 선수를 대표해서 부부의 세계 등장했잖아요. 그러니까 연기력이 물이 올랐다. 아, 정말 어깨 연기 예술.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. 그거 보면서 혹시 뭐 주변에서 얘기가 없었나요? 저희 부모님이 어, 네. 이거 뭐냐고 하시더라고요. 어, 저희 부모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네요. 도대체 이게 뭐냐. 제 장면을 보면서 그랬다고요. 제 장면을 보면서. 네. 아, 각각 그러신 게 있었구나. 아, 근데 뭐 연기는 만족스러우셨어요? 사실 되게 그거 찍느라 오래 걸렸는데 나온 건 한 2-3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 좀 많이 나오시면 되겠네요. 예. 그렇습니다. 알겠어요. 아, 이제 끝으로 아, 두 명 선수 모두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서려운 프린스예요. 네. 아, 오늘 뭐 담원도 전투력이 뭐 물론 출중 아닙니다만 서려운 프린스가 워낙 또 싸움을 또 좋아하니까 그렇죠. 아,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그래도 오늘도 흥미로운 전투를 펼쳤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를 펼칠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까요? 라스카이 선수부터. 일단은 서려운이 진짜 싸움을 안 피하더라고요. 그 경기 같은 거를 다 돌려보면서 느낀 건데. 네. 그래서 저희도 단 한 번도 안 피하고 화끈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됩니다. 룰러 선수. 약간 서래원 팀이랑 좀 경기할 때 확실히 좀 눈만 마주치면 많이 싸울 것 같은데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좋은 경기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그 전투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 두 명의 선수 오늘 POG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혹시 할 말 있으신가요? 없습니다. 네, 할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두 명의 선수.